뭐 이렇게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 완전 꽝이면은 네. 가서 진짜 학원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맞죠. 까놓고 내가 진짜 바닥이면은 사실 뭐 일자리 찾는 것도 그렇고 뭐예요? 저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굉장히 힘들죠. 힘들 텐데 가기 전에 준비를 어떤 것들을 좀 일단 영어 학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런 뭐 진짜 환전부터 아니면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가는 게 좋은가요? 영어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학원을 이제 가잖아요. 아니, 어학원을 이제 등록을 하면은 레벨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레벨이 1부터 많게는 7, 뭐 A까지 1부터래. 1부터 아무튼 1부터 A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한 레벨 4까지 4까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레벨 4다. 그럼 영어는 늘수 없어요, 사실. 그건 너무 영어 못해요. 진짜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한 상태에서 가야 돼요. 중간 이상 돼야 된다는 중간 거죠. 이상은 돼야 돼요. 중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가야 돼요. 거의 기본 회화가 될 정도? 그냥 자기소개는 그냥 잘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그거 자기소개? 자체가 사실 잘안 되고 오는 사람 많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다, 많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안, 1년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늘어요. 진짜 워킹홀리데이 갔는데 네. 전혀 안 늘고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그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학원도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고요? 제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주변 네. 친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워홀 다녀와가지고, 막, 워홀이나 또는 어학연수나 다녀와가지고, 막 되게 멋진 사진들 막 올리고 이러는데, 사실은 되게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왜요? 사람들이 실제로 네이티브랑 대화를 할수 있는지. 그거는 아, 저는 대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사진만 올리는 사진만 올리는? 그냥 그렇군요. 픽처 이러다 하나 찍고 이거 올리고 약간 이런 거.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예.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영어가 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연스러운 건 절대로 없어요. 자연스러운 건 절대로 없어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아니, 물론 저는 솔직히 되게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느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뛰어나시잖아요. 왜냐면 왜요? 영문과에다 편입으로 게다가 편입 영어까지 마스터하신 분이 아, 저는 이제 노력형. 저는 이제 영어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한 종류는, 아, 세 종류. 한 세 종류. 종류는 그냥 해외파. 해외파. 해외, 이제 어렸을 때 해외를 다녀온 사람. 그냥 영어를 잘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예,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고, 세 번째가 노력파. 노력파. 예. 그러니까 노력파를 제외하고 나서, 그 노력파 말고는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늘겠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나, 그냥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보통 사람들은 노력 안 하면 절대로 늘 수가 없죠. 가서도. 오, 그러면 이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쌓고 지금 가야 되는데,